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염병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의 확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를 들어서 말한다면 정보 감염증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포데믹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잘못된 정보가 마치 전염병처럼 퍼져가지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금물 예방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소금물을 뿌려서 예방,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겠다는 좋은 취지로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것이 결국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일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전염병을 치료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지식입니다.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 모든 일을 해나갈 때 우리는 전염병을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확한 지식, 성경에 기초한 정확한 지식으로 우리의 믿음이 출발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골로새 지역에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골로새 교회가 등장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초로 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날마다 그 교회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하는 가운데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식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로 이어지게 되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천사를 숭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인데 천사를 숭배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도 우상 숭배가 가득 차서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능력과 은혜와 위로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 바른 지식이 있어야지 그 지식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지역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증거한 증거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 교회가 지식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능력의 십자가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마치 행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본 것을 통해서 우상을 섬김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라는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서면서 교회는 결국 병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올바른 지식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증거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아멘. 전에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멀리 떠나 있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이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죽었던 그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화목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되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이 말씀은 너무 쉬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동일하게 이 지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확고한 지식이 되지 못하고 마음의 흔들림이 되면서 그의 신앙 역시 흔들리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유일하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이 신앙의 바른 지식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왜 부름받았는지를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일들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어떤 지킴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많은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처할 만한 것은 어떤 것도 없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에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2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받은 은혜로 머물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지, 내가 구원받았지, 이 구원으로만 우리의 인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핵심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너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 이 복음의 일꾼은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감정 때문에 느낌으로 복음의 일꾼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의 일꾼 되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것으로만 우리가 복음의 일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 안에서 소망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때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다.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굳건히 있어야만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내가 열심히 하니까 잘 되고 있겠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고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고정하지 못하면 결코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붙어임을 당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어야만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하는 일을 통해서는 결코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일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일꾼이라는 이 사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일꾼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복음의 일꾼이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자라는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28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복음의 일꾼 되어야 될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들의 수준에 맞게 말씀을 잘 떠먹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을 증거를 통하여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수준에 알맞은 말씀과 알맞은 용어를 통해서 그들을 잘 먹여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일꾼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완전하다라는 말은 성숙하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타냄을 통해서 내게 복음을 증급, 복음의 전도를 받은 사람이 성숙한 믿음이 되고 그도 똑같이 말씀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복음의 일꾼이 가지는 자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이야, 내가 신분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구나. 이것으로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내가 서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고 그 성숙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는데 나를 통해서 온전하게 세워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누가 있을까? 한번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기초하지 않으니까 열심은 있는데 엉뚱하게 교회 혼란과 어려움으로 교회가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일에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 되어야 된다,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가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내 속에 역사하시는 힘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라는 이 단어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 좀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일꾼인데 복음에 사로잡힌 일꾼, 복음에 사로잡힌 일꾼.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음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파함으로 인해서 그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사명으로 붙잡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더 힘을 다하는 생활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라.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는데 교회를 세우는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 교회를 세우는 일꾼입니다. 내 뜻을 따라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다. 이것은 내 자아가 없어져야만 가능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교회 일꾼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 일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자아가 없어져야지만 우리는 교회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섬길 여러분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을 또 임무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까? 기억할 것은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물물을 풀 때 마중물이라는 물을 붓습니다. 펌프를 할 때 물을 부어야만 더 많은 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마중물과 같은 존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물을 품어내기 위해서 마중물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다? 내가 어떤 존재이다? 이것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 엘리트 같은 존재였습니다. 학자였고 랍비였습니다. 그는 대우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가만히만 있어도 얼마든지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였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 되니까 자신의 자아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누군데 이거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괴로움을 받게 되었지만 그것이 너무 기쁜 삶으로 사도 바울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답답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자아가 탁 꺾이면서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여기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짐을 통해서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구절을 보고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불충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이 구절을 딱 보고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고난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고난을 보충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충분한 고난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장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 일꾼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역을 우리들에게 맡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적으로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세우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고난을 내가 함께 이루어가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의 자아를 죽이고 고난과 억울함도 있을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가 자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데 돌아오는 것은 감옥이었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그가 서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 고난을 내가 흡수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려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교회에 몸된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고난을 만나고 억울함을 만나고 내 자아가 죽어야 할 많은 일이 있을 때 나는 내 육체에 그것을 채우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은 교회를 세우는 일꾼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억울한 일 많습니다. 힘든 일 많습니다. 괴로운 일 많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운 일, 어려운 일을 다 반사를 해버리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일들을 함께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난과 어려움과 억울함을 흡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을 때 교회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정에서 힘든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정에 부모, 아빠와 엄마 중에서 한 사람이 흡수하는 사람이 없으면 가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흡수하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하여 피 묻은 능력의 손을 의지하여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몸된 아름다운 교회를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흡수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가정이 올바르게 되고, 흡수하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지도자로서 그 영적 지도자의 노릇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함께 짐으로 인하여 내가 이것을 기꺼이 지고 가겠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순교의 사명으로 이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직분자들은 고난과 힘든과 억울함들을 다 표현하게 되면 교회 안 세워집니다. 교회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다가 내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 내가 다 흡수하고 가겠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누군가의 지도자의 희생과 수고와 감당하는 눈물로 인해서 이 자리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현대 교회를 돌아보면 말은 많은데 희생적인 행동이 없는 제자도가 있습니다. 다 제자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는 똑똑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은 많지만 희생적인 행동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는 많이 하지만 회개는 없습니다. 의로운 척은 하지만 위선과 악평을 서슴없이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성찬 앞에서 눈물은 흘리지만 진정한 회개는 없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강한 주님이시지만 창조주이신 주님이시지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외면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말씀을 자꾸 나타내라. 복음의 일꾼 되어서 말씀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라.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고난을 흡수하며 살아가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었던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